현실적인 팩트를 알려줄게. 도박은 파도야. 1억 도박으로 이길 수도 있어.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알지?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. 너가 1억 이기면 빚 갖고 절대 게임 안 할 것 같지? 100% 간다. 아니 1000%? 빚이 3억이 있는 지인이 있었어. 내일 나한테 자기 죽는다고, 빚 때문에 죽겠다고. 이 지인이 노가다 뛰어서 150만 원을 번 거야. 나한테 마지막 수목을 보러 간다고 한 일주일 연락 안 되더라. 말도 안 되지만 진짜로 150만 원으로 3억 2천을 이겼어.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가니까 50만 원 용돈으로 주더라. 이건 한 편의 영화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나랑 약속을 하고 헤어졌지. 딱 일주일 지났어. 이긴 돈 3억 주고 2억 더 빚이 생겼다는 거야. 차비 없다고 100만 원만 붙이라고. 갚을 수는 있지만 더 망가지니까 하지 말아라.